작가님께서는 훨씬 약간 산업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세대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윗세대들은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약간 받고 그다음에 같이 고생하면 같이 누리고 있는 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서의 복지도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막상 제가 느끼기에는 당장 내 일자리도 불확실한 와중에 복지를 그런 식으로 윗세대한테 주고 이렇게 부담은 아랫세대한테 주게끔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낸다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나한테 유리하게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국가 경영하는 데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어려운 사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세대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본인이 느꼈을 때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건 확실히 저는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정말 더 활력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기성세대가 되면 될수록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그 50대 세대를 봤을 때 상당히 약간 깊은 인상을 받았죠. 20대가 그렇게 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또 취직해서 보니까 또 다른 또 뭐 수입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을 해 그렇게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또 투잡을 뛰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래요. 내가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받는다는 개념인데 이걸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하려면 밑에 세대도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밑에 세대도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약간 사망 연령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만 이 구조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젊은 세대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손해 조금 보지만 우리도 그러면 양보해가지고 열 번 양보해서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그래도 계속 가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같이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이 개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이제는 뭐 국민들이 옛날보다 더 똑똑해지고 많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연 씨 같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정책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좀 더 거기에서 긴장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는 세대 간의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교류라기보다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온 문화가 너무나 다르고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또 너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교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서로가 무엇을 했을 때 아 저분은 저래서 저 세대는 저러니까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런 대화가 일절 없는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의 모습과 기성세대의 모습을 서로가 바라봤을 때 아니 저기 꼰대들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저 젊은이들은 고생도 안 해보고 왜 고생한다고 하는가 이런 식의 대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건 소통을 안 하니까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직접 만나서 또 좀 더 20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다고 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제 이런 공공의 이런 장에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본다는 건 중요한 거죠.